휴식을 취한 후 첫 등정 준비를 시작했다. 가셔부름 첫 등정 멤버는 한학용 대장을 필두로 히말라야 첫 등정인 김영미 대원, 불혹의 나이를 넘긴 최고 연장자 선영희 대원, 그리고 김웅식 대원과 문창호 대원 총 5명이다. 자, 화이팅! 첫날 등정 목표는 캠프를 설치하는 일이다. 정상에 오르는 길목 중간 보통 네 번에 거쳐 캠프를 설치하게 되는데, 캠프는 원정대의 보급 기지가 된다. 대원들은 각 캠프로 식량과 짐을 미리 옮겨다 놓으며 고소 적응 훈련을 하게 된다. 카메라를 든 김웅식 대원의 발이 크레바스에 빠졌다. 다음 사람 위해서 다 빠져야죠. 크레바스 크다고. 악마의 입으로 불리는 크레바스. 그동안 수많은 산악인들의 생명을 집어삼켰다. 등정로 초입부터 작은 구멍에서 크기는 10m도 넘는 크레바스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크레바스뿐 아니라 위험은 등정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누가 많이 땡기네. 얼음 알갱이조차 목숨을 위협한다. 돌멩이같이 단단해 잘못 맞으면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100m? 100세 또 있어요. 100세? 100세. 보스! 캠프에 짐을 옮기기 위해 따라 나선 포터가 쓰러졌다. 고소증이 심하면 폐수종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선영이 대원의 부축을 받고 베이스 캠프로 하산했다. 갑자기 이런 일에 난감하네. 날씨도 나빠지고 짐은 이렇게 놔두고. 아무튼 셀프하고 대원이, 하이퍼터하고 대원이 무사히 내려갈 텐데 걱정입니다. 무거운 짐과 날씨 때문에 제1 캠프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하산했다. 지금 나도 어디 가는지 잘 구분이 안 가네. 하산 도중 또 사고가 터졌다. 남노아! 피팅을 더 박어! 더 박어! 똑바로! 한왕용 대장이 크레바스에 빠진 것이다. 다행히 문창호 대원과 연결된 로프 덕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원이 로프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다. 김웅식 대원이 달려가 피켈을 건넸다. 직접 한 대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주변 눈들이 무너져 내려 둘이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20여 분 동안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긴 채 한 대장은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었다.
자, 놔! 놔!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예,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괜찮아! 야! 괜찮냐? 장갑 줘! 야,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 야, 마사지 못 해,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기어오르기 위해 빙벽을 걸고 댄 터라 손가락이 모두 얼어버렸다. 손을 바로 녹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도 닥친다. 망룡 대장의 등장 스타일은 셀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선두에 서서 루트 개척을 한다. 그래서 자주 위험에 빠지곤 한다. 조심해. 5m 간격으로 하나씩 그려봤으면 계속 다 숨겨져 있어. 그것 때문에 많이 들, 힘도 많이 들고. 아, 아파요, 형. 아파. 아프다니까요. 지금 동상 끼기 좀 있고요. 거꾸로 베기면서 거꾸로 박겠어요. 아니, 노프가 여기 쓸려가지고 지금 이쪽, 여기야, 여기, 한번 여기, 이쪽에. 한쪽은 청비, 한쪽은 설벽이더라고요. 다행히 설벽 밝기 크고, 그, 뭐, 거기서, 이게 한 15분, 20분 동안 그 죽는 힘을 쓴 것 같아요, 거기서. 올라서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동상 초기 상태라 약품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사고 이후 사기가 떨어져 있던 베이스 캠프에 든든한 지원자들이 들이닥쳤다. 아니, 아스쿠리 빼고. 원정대는 본격 등정을 준비하고 라마제를 지냈다.